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센트럴 모텍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인기가 굉장한데요.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일단 센트럴 모텍은 오늘 5%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창호 부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사가 테슬라에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동사가 자랑하고 있는 알루미늄 경량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결국엔 테슬라와 어느 정도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금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쇠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만들기가 쉽고 소재 자체가 가볍습니다. 열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강성 자체가 쇠보다 좋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차체 자체의 경량화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비를 올리기 위해 연비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료가 되는 전기 가격도 낮고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재화로서 또는 대체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테슬라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든 기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 수요자 국민이 되겠죠. 국민들도 전기차를 추후에 계속해서 타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파이 자체가 커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 운영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체재가 될수 있을 만한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들 제가 어제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 증시, 전 세계적인 증시는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그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전기차와 같은 기타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도 유가라고 하는 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란과 이라크 분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적어도 어젯밤 기준으로는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하락하는 종목들 대다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쨌거나 센트럴 모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신규 상장 이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런 기업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종목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가 갈아치웠는데요. 2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늘 58,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국인들이 500억 원 넘게 순매도 하면서 순매도 1위 종목에 현재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작년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 역시도 이제 뭐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또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또 그래도 상승을 해줘야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대비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실현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5만 한 5천 원대까지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올해 이제 한 해를 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복세에 따라서 이제 뭐 그에 따른 이제 가파른 이제 실적 성장 및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한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눌림목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뭐기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이제 가져가면서 흐름을 지켜봐도 될것 같고 이제 만약에 뭐 신규로 이제 들어가 하는 거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눌림목 조정이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가격대까지 살짝 소폭 조정을 줄때 이제 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